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남자와 여자를 조금 더 특징을 살려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초보자분들은 여성분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남자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저렇다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남자스럽게 여자스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이드라인은 똑같아요. 먼저 원을 사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자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턱이 짧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턱이 짧고 남자는 조금 더 턱이 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로 길이도 남자가 조금 더 길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로스라인을 사용해서 일단 가운데 부분을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분도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로 볼입니다. 볼이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얄쌍하게 그린 다음에 옆에 약간 턱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도 턱의 차이 하나만으로 조금 더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썹과 눈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차이를 내고 싶으면 여자분은 끝부분에 눈썹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자분은 조금 더 뭉툭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껍게 말이죠. 그리고 여성분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조금 더 많이 그리시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쌍꺼풀을 길게 그리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죠. 아래 부분에도 속눈썹을 그려주면은 좋습니다. 남자분은 크게 속눈썹이 없게 그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분은 코의 가로길이를 조금 작게 해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성분은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가로 길이에 맞춰서 코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입술은 약간 여자는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을 두껍게 그리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남성분은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입술이 있으면
윗입술은 얇게, 아랫입술은 두껍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남성분은 그냥 그려주셔도 됩니다. 외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나눠서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조금 더 차이를 내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